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후보들은 적극적인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가운데 후보들이 TV토론에서 정치 이념 성향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에 참여 의사를 밝힌 현대자동차가 실무 인력을 광주에 보내기로 하는 등 투자 검토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의료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대학병원 레지던트에 대해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신거 후보인은 자치단체장 선거와는 달리 교육감 선거전은 갈수록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TV토론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진보와 혁신을 기치로 내건 광주시 교육감 후보들은 정치 이념 성향을 놓고 뜨거운 설전을 벌였습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은 참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선대 본부장을 맡으셨던 분이 저에게 어떤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라고 해서 저는 알아서 하시라고 말하는 말 이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이건 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정선 후보는 그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잘했으면 잘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질문해 주시죠.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교육청의 낮은 청렴도 성적을 놓고는 현직 교육감이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장희국 교육감 8년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불공정한 인사, 편파 인사라는 말이었습니다. 인사 행정과 관련해서 광주는 최하위가 나왔습니다. 외부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이 공사 비리와 납품과 관련해서 또 최하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현장 체감도와 권익위 조사의 결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장혁욱 후보의 3선 도전에 대해서도 우회적인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주저앉느냐 아니면 새로운 혁신의 길로 가느냐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진보라고 해서 묻지마 투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진보 중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중에서 가장 능력 있고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 그래야 광주가 발전하고 광주 교육에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또 표를 달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음 마음으로 저음처럼 뛰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복지 등의 정책에서는 후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대학 입시 제도 개선과 무상교육 확대를 꼽은 점은 같았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이번 주부터 사실상 투표가 시작됩니다. 광주 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진행한다며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전투표소는 광주에 95곳, 전남에 297곳이 마련됐고 본투표와는 달리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후보들은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투표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많이 더우셨을 텐데요. 월요일인 오늘은 때이른 더위가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이 2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나주도 28도 등 대부분 지역이 평년보다는 높겠지만 어제보다는 덜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과 오존지수 오늘도 높습니다. 자외선 차단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는 흐려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 지역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오후까지 5에서 20mm의 강우가 예상됩니다. 비로 인해 낮 기온 24도로 떨어지면서 내일은 더위가 일시적으로 남아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가 18.4도, 장성 15.2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영광이 27도, 담양과 화순 나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26도, 영암 27도 등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고요. 곡성과 구례가 28도, 보성과 여수는 26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본격적인 표심 잡기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네, 앞으로 지방선거의 판세는 어떻게 될지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에도 많은 후보들이 이제 유권자를 부지런히 만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네. 이번에도 민주당의 독주가 계속 될 것인가라는 예상 끝까지 유지가 될까요? 정치 지형이나 이제 선거 환경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더구나 네. 이제 박근혜 전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이 워낙 컸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반도의 평화무드가 조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대당과 나눠지면서 그동안 한 번도 분열된 적이 없는 보수가 분열되면서 지리멸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2년 전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그때 당시 총선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자유한국당 거의 300석 국회에서 의석 중에서 180에서 200석을 차지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 결과는 122석 그리고 민주당보다 못한 결과를 얻었어요. 민주당이 제1당이 됐죠. 그렇죠. 이게 요소야대 16년 만에 그 요소야대를 만들어버렸는데 너무나 캡이 많이 나잖아요. 1년 전에 뭐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로 네. 당일까지 90%가 힐러리가 될 것이 미치겠지만 실정 보면 트럼프 같은 것처럼 그래서 한번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그러면 다른 정당에서는 이 독주 체제를 막기 위해서 꽤나 많이 노력을 할 텐데요. 네, 보통 선거에서는 이제 여당을 상대로 두고 야권들이 단일화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선거는 좀 특이하게 그런 경우가 좀 드물어요. 네. 그게 아마 이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량 때문에 단일화를 해도 어려울 거라는 계산이 깔려있는 면도 있지만, 아마 이제 그 2년 뒤 총선을 앞두고 정당의 생존의 문제, 그러니까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교두보를 확보해서 2년 뒤를 준비하려는 의도도 깔려있습니다. 그렇군요. 동구청장의 선거가 좀 그런 경우인데요. 사실 그 민주당 후보를 놔두고 민평당과 바른미래당이 그 야권 단일화를 하면 거의 지지율이 비슷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단일화를 하지 않는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2년 뒤를 바라보는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좀 바람과는 다르게 정책은 실종되고 문재인 마케팅만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 네. 고쳐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친박, 진박 해가지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경상도를 돌아다니면서 누가 박근혜와 친한가 해가지고 가려냈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2년 뒤에 이제 바뀌어서 민주당에서 누가 문재인과 친하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선거제도와 정치, 그 정당 체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정치 선진국, 후진국은 나눠지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후진국 기능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꾸고 정당 체계를 바꾸면은 이런 문제가 좀 사라지는데 정치인들이 현재의 선거제도와 정당 체계가 유리하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 있거든요. 누구랑 더 친하냐 이런 그렇죠.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죠. 사실 좀 부끄럽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걸 안 한다는 거죠. 네. 간단하게 뭐 하나 더 제가 네. 여쭤보면 4년 전에 민주당이 기초단체장 무공천을 주장했습니다. 그때 지지율이 낮았었는데 네. 지금은 높아지니까 이 소리가 사라졌거든요. 왜 그렇죠? 그때 이제 그랬죠. 그 민주당이 정치개혁 일환으로 그 기초단체장, 구청장 후보들은 무공천하자. 네. 이제 그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뭐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 반대를 해서 안 됐다. 상당히 뜨거웠잖아요. 근데 4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그 이야기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그 유리할 때는 이야기를 않고 항상 국민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어려울 때는 개혁이니 뭐니 그 아젠다를 많이 던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고 근본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개편하지 않으면 항상 선수만 바뀔 뿐이지 내용은 같다. 네. 그러니까 해년마다 깜깜이 선거 정체 실은 거 일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이 지방선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지방선거에 보면 후보자 너무 많다는 게 단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관심이 가지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분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부터 일단 분리해서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단체장, 구청장 선거 정도는 무공천으로 가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방선거 취지에 맞게 지역에서 좀 일꾼들이 나오게끔 그러니까 중앙에서 오랫동안 관료를 하든 무슨 전문직을 하다가 선거 때 지역이 나타나서 태어난 곳이 고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출마하는 이런 것보다는 지역에서 사람들 키우고 지역의 인재들이 진출하는 네.
지방선거 본래의 취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스코가 광양만권의 2차전지 소재 복합단지를 조성합니다. 철강 석유화학 중심의 지역 산업 구조에 변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다양한 컨테이너 부두와 인접한 율촌 산단입니다. 이곳 16만 5천 제곱미터의 2차전지 소재인 양극재 공장이 들어섭니다. 포스코는 내년까지 연산 6천 톤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고 오는 2020년까지 5만 톤 생산 체제로 확대합니다. 포스코는 최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제청도 후속 행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6월 말에 건축 허가를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축 공사를 거쳐서 내년 5월 말에 준공이 되면은 그때부터 공장이 가동이 되겠습니다. 양극재 공장 건설에 이어 포스코는 오는 2020년까지 연산 3만 톤 규모의 리튬 공장과 2만 톤 규모의 니켈 공장도 건설합니다. 2차 전지 복합단지가 만들어지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소재 산업의 핵심 산업 지역이 구축될 전망입니다. 지역 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복합단지. 철강과 석유화학 중심의 지역 산업 구조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에 참여 의향을 밝힌 현대자동차가 본격적으로 투자 검토에 나섭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늘 빅그린 산단 등의 실무 인력을 파견해 투자 환경을 살펴보고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타당성 검토를 토대로 법무법인 설립 방식과 투자 규모, 생산 차종과 생산량 등에 대해서 광주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광주시도 협상단을 구성해서 실무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에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 광주 상공회의소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성명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공장 설립이 본 궤도에 오르면 자동차 산업 생산성이 높아지고 해외 진출 기업이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지역 경제계는 광주형 일자리 실현에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노조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더블스타의 차용선 회장을 만나서 금호타이어 경영 정상화와 독립경영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블스타의 초청으로 최근 중국 공사를 방문한 금호타이어 노사는 차용선 회장이 미래위원회를 통한 경영 정상화와 국내 공장 설비 투자 그리고 노사 합의사항 이행 등을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적지 등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국가로 귀속돼 정작 발굴지에서는 실물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고려청자 발상지인 강진에서도 이 같은 사정은 마찬가지였는데 최근 타지 박물관에서 보관되던 각종 유물이 고향으로 되돌아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6년 전 강진 대구면 사당리 43호 가마트에서 출토된 유물들입니다. 고려시대 궁중 진상품이던 청자 음각 연화문 매병편 등은 천년 전 문양과 비색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도안면 용혈암지에서 출토된 청자 불상편은 불상을 청자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채롭습니다. 다른 지역 국립박물관에 보관 중이던 유물 495점이 출토됐던 강진으로 옮겨졌습니다. 강진 고려청자 박물관이 국가귀속문화재 보관 관리 위임 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문화재를 소장하고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겁니다. 저희가 이관해온 유물들은 발굴 문화재이기 때문에 완영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관람객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면과 사진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전시를 할 계획이고요. 강진군은 다른 청자 가마터 유물을 비롯해 변형성과 올람사지에서 발굴 중인 유물도 국가 귀속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관받을 계획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신안선 유물들도 40여 년 만에 신안선이 있는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신안선 유물을 지역에 가져옴으로써 지역의 문화를 좀 더 풍성해하고 지역의 숭원 사업을 해결했다는 것은. 국내 최초로 유약을 입힌 통일신라시대 구림도기들이 출토된 지 30여 년 만에 영암 구림리에서 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 고향품으로 돌아와 빛을 보고 있는 유물들. 다른 국가 규성 문화재들도 하루빨리 지역으로 되찾아오자는 주장에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재난 현장에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설정한 신고 이후 현장 도착 목표 시간 7분 달성률이 전남 지역은 5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61.5%를 밑돌고 전국 9개 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낮은 수준인데 전남 소방본부는 소방차 진입도로 개선이 예산 문제로 터지고 중심 상가 등지에 불법 주정차나 소방차 진로 양보 의무 미준수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양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또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주변에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오는 8월부터는 과태료가 신설되거나 상향 조정된다며 시민들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의료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31살 김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간질 증세로 입원한 환자에게 항경련제 등을 투입하면서 정맥이 아닌 동맥에 관을 잘못 삽입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정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수십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새벽 4시 50분쯤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의 한 편의점에서 여정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2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44살 양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도 혐의로 복역한 뒤 올해 2월에 출산 양 씨는 취직이 되지 않자 또다시 강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왼쪽 유격수키를 넘어가는 안타입니다. 원볼로 스트라이크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3루수 맞고 뒤로 빠져나갑니다. 하트가 빨랐던 1루주자 3루까지 그리고 최정민은 1루에 들어갑니다. 한번 정도가 나은 상황입니다. 더 더 올렸어요. 일단 타구를 외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좌익수 김재환이 원인 트랙 앞에서 잡아냈고요. 3루주자 태검 김민식이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풀카운트 승부입니다. 왼쪽 빠른 타구 좌익수 옆에 떨어집니다. 타구는 굴러서 탑장을 맞췄고 1루에 있던 최정민이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치홍이 또 한 번 해결사의 능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두구의 카운트 5구째를 때렸습니다. 2루수 옆 빠져나갑니다. 유승현의 적시타 3루주자 안치홍이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3구를 받아 때렸습니다. 센터 쪽으로 높게 우중간으로 흘러갑니다. 멀리 뻗어갑니다. 담장을 넘겼어요. 박준태의 3런퍼. 지금은 초벌 상황에서 목적으로 들어오는 빠른 볼이었는데 차전에 올라왔던 박빈 선수인데 자 선두타자 김민식 선수에게 몸에 맞는 7구를 때립니다. 왼쪽 페어볼입니다. 페어볼 2루주자 김민식은 여유있게 3루를 돌았습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선번이 그 열정에 보답할 수 있을지 일단 볼넷을 골라내면서 술고 줄 수 있을지 단기 타구입니다. 3루수 옆 빠져나갑니다. 2루주자 3루 맞고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치홍이 또 한 번 적시타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공 빠졌어요. 또 한 명의 주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1루 수비에 오재일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맞던 기아 타이거스 잘 맞췄고요. 유격수 키를 넘어갑니다. 권하디나는 2루까지 선디를 상대합니다. 1구 몸에 맞았습니다. 투투의 카운트 낮은 공을 때렸어요.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홈으로
인호주자까지 허물어 들어옵니다. 다시 동점. 8번 타자 황유동 밀어냈어요. 오른쪽에 끝내기 안타. 황유나가 오늘 경기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는 끝납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 최종 스코어 12-11. 지난 한 주 누리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뉴스는 무엇이었을까요? 일상으로 스며든 몰래카메라 범죄와 광주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하늘마당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의 댓글들이 달렸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대 몰카 사건부터 서울의 한 여대 앞 사진관 몰카 사건까지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몰카 공포가 확산되고 있죠. 얼마 전 광주에서는 터미널 여자 화장실 변기에 뚫린 구멍을 몰카로 오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어우 다행이다. 몰카 아니래. 아니라지만 진짜 너무 불안하다. 터미널 화장실 이제 안 쓸래.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대로 화장실도 못 가고 걱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화가 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도심 속 공원을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인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하늘마당이 임시 폐쇄된다는 소식에도 많은 댓글이 남겨졌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분위기도 좋아 요즘 나들이 장소로 각광받는 하늘마당. 지난달 21일부터 임시 폐쇄가 된 상황인데요. 많은 시민들이 찾는 만큼 훼손된 잔디를 재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폐쇄시켜. 아, 뒷정리 안 하고 가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아이고, 안 그래도 시장 쓰레기통 갔더니 결국은 이렇게 됐다. 대부분 하늘마당을 이용하고 제대로 치우지 않는 사람들을 꼬집으면서 임시 폐쇄를 받아들이는 반응이었습니다. 또 평소 즐겨 찾던 분들은 한동안 못 간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는데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은 이번 달 30일까지 폐쇄됩니다. 지금까지 댓글 소셜통이었습니다. 광주시가 폭염에 대비해서 무더위 쉼터와 그늘막 쉼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무더위 쉼터를 작년보다 200여 곳 많은 1200여 곳으로 늘리고 쉼터 냉방비 지원액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그늘막 쉼터를 작년보다 2배 많은 200여 곳으로 늘리고 폭염특보가 발효될 경우에는 TF팀을 가동해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광주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작년에 비해서 크게 줄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집계된 교통사고 사망자는 3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46명에 비해서 46% 줄었고 특히 어린이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2,800여 건으로 작년보다 5% 줄었고 부상자 수는 4,500여 명으로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에 낙지목장 4곳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신안 3곳, 무안 1곳 등 모두 4곳 34헥타르에 낙지목장과 산란 번식장을 조성해서 인공 증식한 4천 마리의 어린 낙지를 방사하고 어린 낙지 목장과 조성과 관리 기술을 해당 어촌계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조성했던 4개 시군 12곳의 낙지목장의 낙지 자원량을 조사한 결과 낙지 서식굴이 2.3배에서 5.3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동한 왕우렁이로 어린 모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한파로 왕우렁이가 대부분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왕우렁이 월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내 전 지역에서 99% 폐사했으며 지난 겨울 영하 6도 이하의 한파가 장기간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에는 해남과 고흥 진도 지역에서 왕우렁이 80%가 농수로 등에서 월동한 뒤 막 심은 모를 갉아먹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무허가 축사 가운데 적법화 2단계 일반 지역 농가의 적법화 기간이 내년 3월 24일에서 내년 9월 24일로 6개월 연장됐습니다. 해당 농가가 기한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하고 3개월 이내인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낸 뒤 내년 9월 24일까지 인허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라남도가 도서 산간 지역에 무인항공 드론을 활용한 우편 택배 서비스를 위한 배달점 개발에 나섰습니다.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지형과 송전탑, 전신주 등의 장애물 높이를 포함한 입체 주소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주소체계 고도화 연구와 함께 이동형과 집단형 드론 배달점을 개발하는 연구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우선 전기 항로가 없는 고흥 등량도와 진지도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한 뒤 낙도 오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